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파사주팍 기본 영어 108조 그래마 2 리딩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저스는 종교적인 전통. 자, 종교적인 전통인데 저 관계대명사 that we call Hinduism. 우리가 힌두교라고 부르는 전통은 단수동사. 자, 여기서 product, 상품이란 뜻이요. 자, of 5000년간의 development, 발전의 산물이다. 자, the name, 자, 그 이름은 however, 삽입절이요. 그러나, 자, 이름 단수, 단수동사, 자, dates,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직 대략 1200년을. 자, 이름은 최근 거란 말이죠. 비교적으로. 자, the time, 선행사, 시간으로 잡았죠. 그래서, when,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2000 그때, 자, when the invading 분사구조예요. 자, 그러면 침략하는 이슬람 애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자, wish, 소망했는데, 주어동사, 자, to distinguish 목적어, 구별하는 것을 소망했다. 자, the face는 신념. 자, 신념인데, of the people of India. 자, 인도의 사람들을. 자, from their own. 자, their own 뒤에는 faith 생략 구조죠. 그들의 신념과. 그래서 대리한 말은 이슬람이에요. 무슬람. 자, 그래서 수고로는 distinguish A from B 구조로 썼습니다. A를 B로 구별하다. 그들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자, 힌두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단어인데, for Indian. 인도 사람을 뜻하는. 자, however 또 네모칸. 똑같은 거 지금 두 번 중복되고 있죠. 자, 그러나 힌두 사람들 themselves는 여기서는 강조용법이죠. 그들 스스로보다는 정말로 불렀다. 자,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자, eternal은 영원한. 자, 영원한 가르침 혹은 법이라고. 사나타나 드하마라고. 자, 그 다음 말자리라는 것은 다른. 자, commonly used, 흔히 사용되는 단어인데 페르시아의 기원에. 자,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데 시장이나 혹은 마켓이 가게나 시장을. 자, 이거 갑자기 언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는 언어적인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종교적인 특징에 대해서 힌두이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페르시아로 묶어 들어오긴 했지만 쓸모 없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4번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힌두교는 자, has no founder. 자, founder 2R 붙었죠. 설립자. 자, 설립자가 없고. 자, 그리고 자, is는 여기서 힌두교죠. 힌두교는 does not have. 자, 하면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set로 된 시스템인데 of belief, 믿음에 관한. 자, defined by 자, one authority. 자, defined는 또 늦게 들어가네. 자, defined 정의된. 자, 정의가 내려진 by 하나의 권위자. 그래서 한 명의 권위자에 의해서 정의된 세트로 된 믿음이 없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느님 혹은 뭐 불교의 부처님 뭐 이런 사람이 내린 교리가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the emphasis에서 강조. 자, 강조는 자, is on. 자, on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on a way, 방법에 있는데 자, of living, 사는 방법에 있다. 자, rather than은 그냥 than이에요. 자, than on 또 이렇게 썼죠. 그래서 병렬 구조로 on 지금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전치사구. 자, way of thought, 생각의 방식에. 자, 그래서 자, it is often said, 또 수동태로 썼죠. 그것은 종종 말해지는데 자, that 힌두교가 더 자, cultural, 뭐 거꾸로 빈칸 있게 될 수 있어요. 문화적이라고. 교리가 없기 때문에 문화에 가깝다고. than a creed보다는. 자, creed는 교리. 갑자기 교리가 들으지? 교리보다는 뭐, assassin creed라는 게임도 있죠. 암살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는 힌두교는 자신의 종교를 힌두이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라는 게 답이었고요. 아까 뭐 영원한 가르침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힌두교를 안 부르고.
자, 그 다음 미끄러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힌두교의 특징.